네, 자 계속해서 변동성 심한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와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중금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시장이고 장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변동폭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미국 시장이 부활절 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 역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반등이 바닥 대비 높이 30% 이상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글로벌 정점을 지난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이제 둔화되는 실물 경기 충격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여기다가 기업의 실적과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장세 좀 유념하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지난 거래일 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규모 수주 공시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요. 종목 추천 드렸을 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실적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4공장 증설 가시화가 조금 더 근접해졌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신세계 IN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종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SSG 페이의 그 사후 양도를 결정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 전 세계 생활 패턴이 조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 언택트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가 지닌 무인점포 그리고 무인결제 같은 스마트스토어 구축을 위한 그 리테일 테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역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주들 요즘도 뜨고 있는 종목군이긴 하죠. 이런 가운데 신세계 I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아세아제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그 국내 1위 그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온라인 쇼핑 그리고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량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의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안성공장 증설에 따라서 캐파가 5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 창립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 역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 관련돼서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택배 물량 최근에 좀 정말 많이 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세아제지 그리고 신세계 I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